전하, 황금 대성 황희를 당장 삭타에 간직하고 멀리 귀향을 보내소서. 보내소서. 황금 대사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전하, 사안부와 사관원, 홍문관과 집현전 학사들, 그리고 지방의 위생들까지 모두 대선 황의 처벌 요구한 상소이옵니다. 대선 황의는 관리들이 비리를 감찰하는 사안부의 수장인 대사원에 위치해 있는 자가 교화 형년 박두로부터 둔절을 내불로 받고 그의 아들의 행수 간직에 간치는 매간매직의 앞장을 섭사하고 주사께서 하미하시어 나라에 바치게 한 조계종의 금그릇 은그릇을 금계의 은계로 만들어 이를 빼돌리라 느낀 승려 서류로부터 금계를 내불로 받아 그의 죄를 눈감아 주었사오며 제주 감목관 태속기니 말이 1,000피나 죽게 하였는데 이를 받으려고 뇌물을 바치자 눈감아 줬다니 실로 통탄치 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각종 뇌물 사건이 연루된 황금대사 황희를 속히 처벌해 주실 것을 주청드려옵니다. 전하. 그대들은 대사원 황희의 집에 가봤소? 내가 황희를 대사원에 제소하기 전에 그의 인간됨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집에 잠행을 갔는데 멍석을 깔고 앉아 보리밥에 나물을 먹고 있었소. 그걸로 황금 대선 황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사옵니다. 눈들이 있다면 다 낡아서 해진 대선 황희의 관복을 보시오. 각종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금기와 둔전을 뇌물로 수수했다면 왜 저꼴로 있겠소?